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랍입니다. 여기는 제 첫 번째 솔로 앨범 리얼라이즈의 타이틀곡 밤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인데요.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선 밤 말 그대로 좀 이렇게 폭발하는 듯한 에너지와 이미지를 가장 컨셉으로 잡은 트랙이고 이 밤 자체가 이제 리얼라이즈 앨범을 대표하는 타이틀곡이 됐어요. 그 곡이 타이틀곡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들과 메시지가 가장 잘 담겨 있는 트랙이라서 타이틀곡이 되었는데요. 기존에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던 저의 모습들을 좀 더 뭔가 이렇게 한꺼번에 빵 분출시키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에게 이런 에너지가 있었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곡이고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범인 것 같습니다. 산이 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리버스 믹스테이프 작업 때 한 트랙을 함께 하기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당시에 산이 형이 너무너무 바쁘셔서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함께 하자 미안하다 라비아 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딱 전화를 했어요. 타이틀곡 이제 밤이 정해지고 나서 이 뭔가 뭐랄까요 저랑은 좀 톤이 다른 래퍼가 2절 벌스를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럼 더 완성도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나서 나오는 제 브릿지와 더 고조된 랩과 뭐 이런 게 좀 더 곡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산이 형이 떠올라서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또 이렇게 감사하게 바로 오케이를 해주셔서 뮤직비디오도 같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은인이 또 생겼어요. 우선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은 뭔가 래퍼로서의 라비도 있고 프로듀서로서의 라비도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사실 무대 위에 서는 제 모습과 프로듀싱을 하는 제 모습이 저의 온전한 저의 모습보다는 좀 더 뭔가 팀 성향을 띄우기도 했고 무대 위에서도 이제 빅스라는 팀 속에 그리고 그 앨범의 컨셉 속에 그걸 정확히 뭔가 잘 구현해내야 돼서 뭔가 저랑 라비라는 사람이 그 빅스라는 팀과 곡과 컨셉에 어울리는 캐릭터를 항상 구현을 했다면 이번엔 좀 더 편하게 온전한 제 자신을 좀 더 드러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번 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좀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은 앨범입니다. 근데 뮤직비디오는 이번에 우선 비숍 감독님과 진행을 했고요. 비숍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의 댐라와 그리고 밀키웨이, 빅스의 밀키웨이를 함께 작업을 해주셨고 또 다양하게 많은 작업을 하고 계신 잘나가는 감독님이신데 뮤직비디오는 우선 저를 뭔가 여러 가지 예술을 하는 직업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데 많이 빗대서 표현을 했어요. 뭐 화가, 지휘자, 그 용접을 하는 그런 용접공? 네, 그런 거에 이렇게 그런 분들의 저를 빗대어서 좀 뭔가 자극적이면서도 재밌게 풀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화가 같은 경우에 좀 변태스럽고 변태 같기도 하고 야하기도 하고 좀 퇴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좀 미치광이 화가 그리고 지휘자 같은 경우에도 미치광이 지휘자 좀 이제 현실과 좀 현실 속에서는 되게 얌전하게 지휘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 미쳐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던가 뭔가 이런 좀 재밌게 뮤직비디오를 보시는 내내 이런저런 캐릭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뮤직비디오를 봤으면 좋겠었어서 이런 자극적인 요소들을 좀 많이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산이 형과 저의 립이라는 게 되나 산이 형과 저의 멋있게 랩하는 모습들도 담겨 있고요. 네 다양한 모습들 그리고 군무 이런 식으로 뮤직비디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보시면 화가나 뭐 지휘자 굉장히 미치광이 같은 모습들이 많은데 좋아하는 거리가 굉장히 멀고요. 제가 또 온전한 제 자신을 담았다는 것도 그런 캐릭터까지 모든 게 다 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선은 이것도 그런 의미였어요. 비주얼적으로 보았을 때 가사 키워드나 핵심적인 문구들을 몸에 새기면서 뭔가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타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몸에 뭐 뭔가 미술적으로 표현을 하는 예술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앨범에 대한 키워드와
그리고 비주얼적인 아이템과 연관성이 있는 것들을 이제 타투이스트 분께 직접 시안과 이런 레퍼런스를 틀려서 직접 만들어 주셔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응원해준 멤버들 너무 고마워요. 제가 오라고 엄청 해서 온 것도 있겠지만 원래 올라 그랬겠죠. 네, 그래서 발걸음이 더 가벼워졌겠죠. 제가 오라고 세 번 말해서 온 건 아니겠죠. 네, 단체 카톡방에 제가 굉장히 자주 남겼어요. 오늘도 두 번 남기고 어제도 남기고. 네, 모르겠어요. 혼자 있으면 되게 보고 싶나 봐요. 사실 뭔가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인데,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제일 자주 보는 사람들인데도 잠깐 또 떨어져 있고 혼자서 뭔가 할 때는 괜히 의지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와서 멤버들이 대단히 하는 거 없이 그냥 사실 구경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러는 건데도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그게 그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멤버들에게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 역시 나비는 따뜻하구나. 네, 아무튼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솔로로서 첫 모습을 선보일 때에 대한 상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았는데, 그런 시간과 노력들이 네, 여과 없이 드러나는 즐거운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귀와 귀와 뭔가 정신과 많은 것들이 저로 인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 만들고 Realize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같이 열심히 달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오늘 갓 데뷔한 파릇파릇한 신인 나비였습니다. 안녕. 감기 조심하세요.